여러분 자전거를 타십니까? 자전거 비슷한 사이클이라는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사이클 경기 중에 단체 출발이라는 경기가 있는데 네 명이 한 팀이 되어서 트랙을 도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 트랙을 돌 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맨 앞에 달리는 사람입니다. 바람을 가르면서 바람의 저항을 무릅쓰고 계속 똑같은 힘으로 페달을 저어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선 사람이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 경기는 맨 앞에 선 사람이 계속 맨 앞에서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계속 빠지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계속 달리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제일 빠지면 그 다음에 사람이 또 힘을 얻어서 달려가고 또 그 뒤로 간 사람이 나중에 또 힘을 비축해서 또 달려가고 바람의 저항을 받는 사람이 계속 힘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 번갈아 가면서 교대하면서 세 번째 주자가 제일 빨리 들어오는 그 팀이 승리하는 그런 사이클 경주입니다. 이 팀을 보면 상당히 조화로운 그런 어떤 팀워크가 보여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뒤로 빠졌다가 또 에너지를 채워서 다시 앞으로 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새해 첫해 저희 교회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자,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역동적인 공동체. 이 역동적이라는 말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어떤 뭐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 간에 함께 달려가는 힘차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 단체 출발과 같이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앞에서 바람의 저항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어쩔 때는 좀 뒤로 빠졌다가 힘을 충전해서 다시 앞으로 오고 이러한 어떤 역동적인 모습들,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서로서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서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죠. 서로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서로 나누고 힘이 되고 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부분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공동체가 크게 세 가지 부류, 이제 교회 학교까지 생각하면 네 가지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공동체가 셀 공동체입니다. 작년에 새롭게 편성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셀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 셀에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누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 셀 공동체, 이거는 일종의 양육 공동체입니다. 양육 공동체라 함은 신앙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부분들이 더 강하게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죠. 내가 사실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상황이 처하게 되면 혼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함께 힘을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동체. 이 2023년에 한국교회의 키워드라고 이제 각 교회마다 내민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한 40% 이상이 이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공동체성.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공동체성이 약해졌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이 잘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선 이길 수 없지만 서로 힘을 합하고 나아가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셀 공동체가 양육 공동체라면 두 번째로는 사역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그 조직 표를 나눠드린 것처럼 그 안에 많은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장이 있고 부장, 차장,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섬겨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것도 사역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지 모를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계속해서 누군가 움직이고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같은 연령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치 공동체이면서 친교 공동체이면서 사역을 지원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인 남선교회 여전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의 또래에 맞게 그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은퇴하신 분들의 나이에 맞게 또 구성되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 여기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 교회의 다섯 가지 기능, 예배, 선교, 봉사, 친교, 구제, 이 부분들이 각 선교의 전도회별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같은 비슷한 나이에 묶여서 친밀감도 더 강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친교 공동체, 자치 공동체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공동체들이 계속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처음 오시면 셀 공동체하고 이 남선교회 여전도회를 편성을 해드립니다. 그분이 마음이 있던 없던 중요한 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셀과 이제 공동체 남선교회 여전도회 편성을 해드리죠. 그러면 자기의 또래에 맞는 그런 사람들과의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또 양육 공동체 셀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적인 부분도 이제 양육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또 교회 안에 본인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사역 공동체에 가서 섬길 수 있는 부분들도 열려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의 공동체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교회나 다 가져가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 제목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다. 이 성경에 노래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노래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노래는 무언가 승리 후에 이것을 노래했다는 거죠. 근데 그 승리가 어떤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이런 노래들의 공통점은 어떤 공동체의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공동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던지 그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서 무언가 같이 승리하는 그 고백을 노래하는 그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모습을 보면 그 앞에 어떠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부분들을 보면 이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가인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네가 가서 저 가나안 왕 우리를 괴롭히는 저 땅과 좀 전쟁을 벌여라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드보라에게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결정적인 승리의 계기는 이 드보라도 바락도 아니었어요. 그 시스라, 그 가나안 왕의 군대 장가인 시스라가 친밀감이 있었던 그런 가정의 집에 숨어 들어 있었는데 그 겐 사람 헤벨의 집이라는 곳에 아내 야엘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했냐면 이 시스라 이 가나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가나안의 시스라 군대 장관을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그의 간자놀이를 대고 방망이로 내리쳐 그냥 꽂았다 이렇게 깨뜨려 버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인 이 아이를 통해서 승리의 결정적인 계기를 이룬 거죠. 이런 드보라도 바락도 아닌 다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그 후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후에 이제 이들이 노래한 내용,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장의 내용입니다. 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내용 중에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내용에 보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백성 중에서 헌신하였는데 이스라엘의 방백은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이런 헌신을 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절에 보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는 백성들이 헌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사이클 그 단체 출발 경기에서 맨 앞에 바람을 가르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승리를 얻었으니 그들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블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무언가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들의 높은 곳에서도 그들이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고백이 너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한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너무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공동체,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계속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바람을 가르며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뒤따라오는 그런 주자들을 같이 배려하며 함께 달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단체 출발처럼 누군가 또 앞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잠깐 뒤에 빠졌다가 쉬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끊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너희가 찬양하라 이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고도 어쩔 때는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도 주지만 놀라운 건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는 딱 한글로는 네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 헌신이라는 단어가 그 중에 두 번이 이 사사기에 나오고 또 한 번이 시편 110편 3절에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헌신하니 모든 백성들이 이제 나온다. 근데 이 헌신함에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네 번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이 붙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즐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헌신을 한다가 아니라 즐거이 헌신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너 헌신해! 그러면 얼마나 고행이겠습니까? 그 마음도 없는데 헌신을 하라고? 이거는 정말 고행일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 즐거이 헌신해!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즐거움은 무엇일까? 이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즐거움은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나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다브, 이 단어의 뜻은 자원하다, 기꺼이 하다, 아낌없이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자원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하는 헌신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이 단어가 똑같은 나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아낌없이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 필요한 예물들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부터 봉헌할 때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찬양입니까? 어떻게 나의 생명을 매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이 찬양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견고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나의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달려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잖아요. 내가 드리는 것,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으로 나아가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 그래서 헌신은 갑자기 내가 엄청나게 큰 일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 부분이 나에게 있을 때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헌신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하면 언젠가는 그거는 고행이 됩니다. 즐거움이 없고 이거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삶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 보답을 하게 되겠죠. 그때 보답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기꺼이 그거에 대해서 보답하겠죠. 기꺼이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흘려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헌신을 억지로 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작은 것 이거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의 현실이 이 드림에 대한 부분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계속해서 해나가는 나의 일,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 이것들이 방해를 받을까? 내가 즐거이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헌신을 하면 내가 하는 일, 나의 관계성 속의 만남, 내가 누리는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은 내 입장에서는 헌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동역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방편으로 우리에게 헌신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신은 갑자기 내가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렵습니다. 내 생명을 갑자기 드린다? 이것은 어렵지만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전에는 단체 출발 경기에서 맨 뒤에서 계속해서 이상하게 힘들게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어느 순간에 조금씩 조금씩 앞에 와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에 와서 어느 순간에는 제일 앞에서 내가 바람을 가르며 막아줄 수 있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역동적인 함께 달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공동체가 그렇죠. 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헌신한 그룹이 있고 헌신하지 않은 그룹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동일하게 그 승리를 통해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했다는 거죠. 누군가 헌신한 사람이 있고 나도 언젠가 헌신했던 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이 부분에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기에 활 쏘는 자들이 나옵니다. 활 쏘는 자들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물 깃는 사람들은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겠죠. 최전방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무엇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을 다 함께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으니 성문에 자유롭게 내려가서 너희가 거주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헌신의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맞물려서 서로 밀어주고 앞에서 땡겨주고 함께 따라가주며 내가 어디에 있던지 무언가를 함께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내려오셨도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내려오셨다. 함께 계속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있는 셀 공동체, 사역 공동체, 친교, 자치 공동체를 계속해서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공동체의 기쁨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함께 하면서 이것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에 내려오셨도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도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이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와 16절 후반부에 동일하게 나오는 또 한 구절이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무슨 결심을 크게 하였을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종족 가운데 헌신한 그룹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 종족은 헌신하지 않은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큰 결심이 있었다. 이것을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다, 변화되게 하셨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르우벤 종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며 변화되며 성장해 나아가는 부분들이 오늘 노래 가운데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 달려가는 역동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계속 한 사람이 사이클 경주에서 앞에서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누군가 앞에 나와주고 또 저 뒤에 있던 사람이 그 큰 결심을 통해서 다시 앞에 나와주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중요한 건 달려가는 것이 멈추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것이 역동적인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노래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개인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개인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귀한 아름다운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 백성들이 헌신하며 나아갔고,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을 때, 이것이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또 어떤 병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 2023년에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저희 교회에 가득 넘쳐나고, 또 이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